동안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미추홀구 김현경 미디어 영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 환경교육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센터는 다음 달 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2022 환경교육사 상급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분석, 평가하는 환경교육 전문가로 자격증을 획득하고 환경부 강사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국 학교, 유치원, 기관 등 단체 환경 교육에 활동하게 됩니다. 네. 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환경부 공모를 통해 환경교육사 3급 정규 양성 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환경교육사분들이 환경교육 인식 개선 활동에 많은 참여와 함께 시민들의 환경 실천이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환경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는 이달부터 미추홀구 통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지원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쇼호스트, 스튜디오, 방송 장비 등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방송은 센터 8층 미디어 파크에 마련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뤄집니다. 또한 센터는 미추홀구 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유튜브 생방송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미추홀구 내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적인 목적의 인터넷 생방송을 희망할 경우 인력과 송출 시스템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언택트 시대에 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통신 판매업자분들과 지역 기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 들어볼 차례인데요.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됐을까요? 네. 미추홀구는 지난 7일 뷰티 문화 교류센터에서 스타일샵 뷰티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네. 스타일샵 뷰티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미추홀구 지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약 3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은 샴푸, 커트, 네일 등 기본 교육부터 트렌드에 맞는 메이크업 등 고급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현장 적응 능력 프로그램, 창업 컨설팅까지 단계별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구는 우수수료자에게 창업 공간과 창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교육수료자 전원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미용협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타일샵 뷰티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취업하는 데큰 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추홀구 소식 이야기로 나눠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